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연예인. 연예인 중단. 연예인 활동 중단. 그다음에 퇴사. 퇴사죠, 퇴사. 연예인 연예인 사건 사고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딱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인데 이제 연예인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할 거예요. 어떤 특정 연예인이 아니라 연예인을 그만두게 되는 이야기. 제가 이제 연예인이 아니지만 뭐할 거예요. 연예인 더 자세히 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연예인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람 대중도 안 들어. 되게 신기한 거는 연예인인데 연예인 말을 안 들어. 왜냐면 그만뒀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텔레비에 나올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보다가 연예인을 그만두지 그러면 안 봐. 굉장히 냉정해. 냉정한 게이 세상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그런 이야기. 그쵸? 뭐 제가 이제 연예인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죠.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예인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그 음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사고를 치거나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 하고 싶지 않아. 나태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왜 그런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꼭 연예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직업이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연예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병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연예인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야. 그러면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성직자들도 옛날에 성직자를 같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직업 같은 것도 막 돈을 싸놓는단 말이야. 돈을 싸놓고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이게 성직자가 굉장히 심했죠. 마녀 사냥하고. 그쵸? 이게 마녀 사냥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런 거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쵸? 반전이죠. 우리가 가장 정의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온 거야. 알기 쉽게. 그쵸?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고 싶지가 않아. 그 일이. 그래, 나쁜 짓을 하고 싶어. 막. 그쵸?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 병이다. 여러 가지를 다 쓰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 일탈이지, 일탈. 그러니까 여기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여기를 쳐다봐야 돼. 그쵸? 모니터처럼. 테레비 모니터. 그쵸? TV처럼. 근데, 어떻게 사람이 테레비만 쳐다봐. 밖에 나가고 싶고, 어? 바람도 쐬고 싶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 그렇게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 자체가. 구조 자체가. 자연이잖아요, 자연. 근데, 연예인은 어때요? 딱 규격화 돼 있지? 닭장처럼 규격화 돼 있단 말이야. 그것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떤 거? 컨셉. 그다음에 착한 척. 착한 척. 자신은 아닌데 그 사람이 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Y라는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사람들이 A라고
가공 인물을 자신을 만들어서 냈던 거를 자신처럼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이질적인 거야. 이질적.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거를 위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닌데 Y, 나는 Y라는 사람이야. 그쵸? 근데 연예인이 되면 화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점점 쌓이겠죠. 아무리 행복한 일을 해도 이 스트레스가 점점 이렇게 불어나. 연예인병이 아니라 사람에게 원래 있던 마음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주운전도 하고, 왜 나태해져서? 나태해지고 싶은 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죠. 사람 대중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어떻게 본능을 막아요? 이게 원래 사람인데. 그쵸? 똥 마려우면 똥을 싸야 되고, 오줌 마려우면 오줌 싸야 되는 게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야. 술 먹으면 술 취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병이 걸리는 것처럼. 그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인공적으로 철창 안에 연예인 A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철창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을 가두기니까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 성직자라는 특수한 직업이지만 사람이 일탈을 꿈꾸는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그쵸? 가출하잖아. 뭐래요? 누가 가출해? 마누라. 마누라라고 하는 여자. 엄마가 가출해. 엄마가 집에서 가출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엄마는 언제나 밥을 하지. 밥하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가출해. 그러면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는 당연해. 우리 엄마니까. 하지만 엄마도 자유가 있어. 자유 의지가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소녀였던 거예요. 소녀가 처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아가씨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야. 자유가 있었어. 근데 자유가 없이 밥만 해. 이 생활이 재밌겠어요? 일탈을 꿈꾸겠죠, 엄마도. 가출을 해, 엄마도. 마누라가 집 나갔다고 하잖아요. 딴 사람이 꼬드겨. 딴 남자들이 채팅 어플로 채팅 같은 거 하면, 우리 집이 부자야. 그 집에서 밥할 필요 없어. 이렇게 꼬신단 말이야. 아이, 왜 밥 같은 걸 해? 남편이 나쁜 놈이네. 그쵸? 나쁜 놈이지. 밥만 하게 하니까. 그쵸? 애들 돌보게 하고, 밥하게 하고, 빨래하게 하니까 나쁜 놈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이지. 이 사람은 부자라서, 응? 밖에서 음식을 사다 먹고. 그쵸? 이 사람이 꼬셔. 그러면 이 사람 좋은 사람. 내 남편은 나쁜 사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진짜 실제가 그래요. 딱 느껴보면 그래. 내 부자친구가 있었어. 왕따 당하는 애가 있고, 왕따 당하는 애 구석에 있고, 이 부자가 애가 있어. 인맥도 있고, 친구가 있어. 그리고 얘를 만나면 돈이 생기고, 행복이 생겨. 그러면 이 사람 다 만나지. 그쵸? 이 사람은 왕따 당하는데 나도 왕따 당하게 생겼어. 만나다가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심리야. 나쁘지, 당연히.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얘를 구원해야지 정상이지. 얘를 갖다가 부자 같은 애 가서 하는 게 잘못이야, 사실. 근데 사람의 본능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원하잖아. 연예인처럼. 우리가 왕따 당하고 못생기고, 시커멓고, 아니면 키가 작고, 아니면 키가 너무 크고, 말랐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어눌한 말을 쓰거나, 그런 사람 좋아? 안 그렇지.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그쵸? 그 사람 원하잖아. 그쵸? 원하잖아.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누구 데리고 다녀요? 이런 남자를 데리고 다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심리잖아. 저의 심리고. 그쵸?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하기가 싫어져.
위선적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에휴, 쓰레기들. 겉으로는 막 웃고, 안녕하세요. 뭐, 상냥하게 막 텔레비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위선이라는 걸 알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연예인만 그럴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여기를 정복했어. 만렙이야. 만렙. 게임으로 치면 만렙이야. 더 이상 올라갈 레벨이 없어. 하고 싶지가 않아. 사장이 될수 없어. 사장도 마찬가지야, 심지어는. 내가 사장인데 사장 하고 싶지가 않아. 지루해. 달라지는 게 없고. 다 뺏었어. 딴, 내가, 응? 다른 직원들 누르고 내 돈을 뺏고 해서 사장이 됐는데 지루해. 사장 때려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사람은 다 그래. 꼭 연예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만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 연예인들이 음주하고 사고 치니까, 아, 이 사람 인간성, 인성이라고 줄이는데 인간성이 나빠서 그렇다. 이 사람이 악마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비판해. 왜? 제가 정신병원에 관련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레이스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 레이스 라인만 가잖아요. 도로만 가야 돼. 근데 이 도로를 벗어나면 실격이야. 그쵸? 근데 인생에는 이런 길이 있긴 있지만, 따로 있는 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인생이야. 그쵸? 여기로 가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로만 가라는 거야. 얼마나 싫어. 난 여기를 가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돈 때문에, 또내 직업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어? 사람들 눈을 봐서. 그쵸?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공부만 하라고 하잖아, 공부만. 공부했더니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갔더니 회사에 가서 금방 잘렸어. 인생이 엿 같다고 하잖아, 엿 같다고 하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자유가 없잖아. 감옥에 갇힌 삶처럼. 그쵸?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또 항상 얘기하듯이 부자가 있고, 부자는 언제나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사람들과 술을 먹고 돈을 펑펑 써.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은행을 털어. 그러면 은행 털어서 행복하게 살지 한두 달. 그러면 또 잡혀가. 그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가 안 베푸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 문제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 범죄를 안 일으키잖아. 언제나 돈을 펑펑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이 사람한테 돈을 더 갖다 줘. 더 많이 쓰라고. 이자도 더 깎아주고. 이 사람은, 넌 나쁜 사람이야. 돈더 받아. 이자 더 많이 받아.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줘. 아, 당신은 훌륭한 사람. 이 세상의 은인. 이 세상의 빛이야. 이 사람은 악마야. 아무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알고 있으면서 편견을 갖고 있고, 또 모르면서 또 편견을 갖고 있고. 계속 반복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을 안 듣고. 딴 사람에게도 그 말을 안 듣고.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아무튼 별 내용이 아닌데, 연예인들 이제 그만두고 그만되게 되는 이야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종용을 하는 것 같아. 난안 그렇다, 그 사람만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제 와서 X라고 그래. 막 추켜세울 때는, 와, 당신은 빛,
당신은 부자, 당신은 멋진 사람, 백마탄 왕자님,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좀 불량해지니까, 이 쓰레기, 악마, 막 정신병자, 응? 장애인, 나쁜, 우리 사회에 나쁘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나쁜 거라고 하는 말다 해, 이 사람한테. 방금까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겠을까? 이렇게 더 잘하고 싶을까요? 위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야. 그리고 또 그렇게 진짜 돼. 되기까지. 이런 사람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니까? 부자도 하루아침에 노숙자를 만들 수 있어요. 노숙자도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노숙자를 했어. 근데 하루에 로또를 맞았네? 그럼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물론, 노숙자가 다 털릴 수도 있지. 턴 사람이 또 있어. 팀이. 다 털어. 하지만, 진짜 부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면 또 부자가 된다니까? 그쵸? 근데 저희는 그거를 비판하고, 여기에 끌렸다가, 여기 끌렸다가, 여기 끌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언제나 잔소리고 많은 시청자가 없지만 열심히 하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하시고 이제 들으실 걸 생각하고 단 한 명이라도 이제 듣고서는 약이 되면 그쵸? 약처럼 치료가 되고 그쵸? 찾고 있는 메시지가 된다면 되겠죠? 그쵸? 그, 한 분이 제 말을 듣고, 아, 이해를 한다면, 그쵸? 자기가 찾고 있는 내용이다. 동감하다. 그럼,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건데, 아, 해답을 찾았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만 지적하지, 해결책은 내놓지 않아요. 뉴스처럼,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해결책이 없어. 해결책도 없고 책임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다 보니까는 쓰레기가 막 쌓여. 잘못된 쓰레기는 막 쌓이고 해결을 안 해. 쓰레기는 계속 쌓여. 그쵸? 문제가 계속 벌어지니까. 계속 똥을 누가 다 싸나. 그리고 안 치우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아무도 해결을 안 하고, 아무도 치우지 않고, 책임도 안 져.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야. 아무튼, 그러네요. 이상입니다.